그 얘기하신 대로 한예종 그 이 전설의 네. 동기들 일공학번이죠 일공학번. 네네. 동기분들이 누구? 이상희 씨. 네, 안은진 씨 그리고 김성철 씨, 박소담 씨. 맞아 맞아. 야 진짜 지금 막. 이유영 언니도. 네. 의리의리 하더라고 의리의리. 와. 아 근데 동기들이 다 잘 나가니까 진짜 이런 것도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네 그렇죠. 너무 뿌듯해요 저는. 그래요? 네. 이 친구는 진짜 잘 될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었지만 아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희끼리는 저희 학번은 특히나 누구 한 명이 더 먼저 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단합도 잘 되고 서로 응원하고 그런 사이. 아 서로 제가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좀 뭐 고은 씨도 그렇고 만나 뵀지만 뭐 다들 좀 그 에너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예종이 모인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끼와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. 아, 네. 동기들 사이에서도 고은 씨가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 대체 뭐야 그래요? 아 진짜 그래요? 상희도 그러던데 상희도? 인기 되게 많았다고 고은이. 나쁘진 않았습니다. 아 그죠? 나쁘진 않았다. 아니 근데 자꾸 그 뭐 네. 여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저희는 처음 듣는 아니, 얘기죠. 아니 그런 얘기를 인터뷰 때 뭐 한예종의 무슨 3대 여신이었다면서요?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. 아니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. 있었어요? 네. 어쨌든 상희 씨가 그랬거든요. 진짜 고은이가 인기 정말 많았다고. 그 네? 좋은 친구네요. 고은 씨가 수업 중에 쓰러져서 이상희 씨가 고은아 하고 뛰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동기들이 고은 씨한테 달려가다 말고 상희 씨한테 달려갔던 적이 있다고. 이게 뭡니까? 그때 그 무슨 즉흥 연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. 거의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었고 뭔가 이상하다. 이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어요.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이렇게 하고 나가다가 신발이 막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쓰러졌어요 제가. 예. 네. 그런데 이제 그때 상희가 호나 이러면서 달려온 거예요. 근데 그 연습실 문이 철문인 거 아시죠? 이렇게 여는 거. 네네네. 그 철문에 상희가 이제 왕발톱이거든요. 그러니까 왕발이에요. 그래서 아 발톱이 좀 커요. 예. 네, 그 발꼬락도 크고. 아. 근데. 발이 커요, 하여튼. 근데 그게 이제 엄지발가락이 문에 탁 낀 거예요. 어우와, 어우 아파. 달려오다가 어우.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. 그래서 그때 발톱이 탁 들리는 거예요. 어우, 그 경험 있는데 너무 아픈데. 어우, 너무 아프겠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나 하면서 주저앉아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저는 이제 다른 동기가 없고 보건실에 가고 이제 상희는 또 이제 뭐 응급실에 갔는 적 있어요. 상희가. 결국은 상희가 고은아하고 본인 발톱이 뒤집어져가지고 고은아!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고은 씨를 보고 웹툰을 찍고 나왔다. 너무 찰떡이다.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. 뭐 할 때마다 그런 그 원작하고의 그 뭐 이런 괴리감이 없다. 캐스팅 잘 됐다. 이런 얘기가 좀 많으시니까. 아니 시작 전에는 항상 안 맞는다. 아 그래요? 네 얘기 나오고 이제. 시작하면 조금 그래도 괜찮네 뭐 이런 약간 좀 바뀌는 아 그러니까 네. 뭐 좀 그런 것도 내가 잘 뭐 이렇게 잘 찰떡같이 소화해서 만들어 간다고 또 본인도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게 잘하니까 아, 또 아 그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깨비를 제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그 장면이었어요 그 캐나다 그 저기 도서관 문 나와가지고 아, 네. 그 계단에서 저 얘기 아직 안 끝났 여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어디예요, 대체? 캐나다. 그 장면, 야 재밌다. 그래서 제가 도깨비를 다 봤잖아요. 아다 보셨군요. 다 봤죠. 도깨비 네. 다 봤어요. 예, 네, 제가 원래 다 보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몇 작품 손에 꼽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깨비. 예. 네.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실 도깨비가 끝나고 쉴 때 조금 슬럼프가 좀 오셨다고요? 진짜 작품이 잘 되고 사실 그렇다 할 계기가 없는데. 좀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내 스스로에게. 네, 뭐가 힘들어, 그게 겨우 소리하고 있네, 뭐 이런 맞아. 식으로 채찍질을 하고 좀 그걸 제가 스스로 받아주지 않았던 게 그게 한꺼번에 뭐 몰려서 크게 한번 왔던 것 같고 진짜 현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진짜 늘 이 감사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, 저희들 네. 모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스스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너무 지친다.
너무 힘들다. 이런 것들을 그냥 아니야, 야 보기 좋은 소리 하지 마. 그렇죠. 옛날을 생각해봐.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니까. 예. 고은 씨가 이제 데뷔 10년 차가 됐다 그래요. 네. 아 그죠? 벌써 그렇게 됐나요? 와 은교로 데뷔를 하신 거죠? 네네네. 야 근데 데뷔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그 굉장히 이 스타가 되신 거잖아요. 네 주목을 네 많이 받. 많이 받았죠. 네. 당시에 그 시상식에서 그 신인상을 휩쓸면서 말 그대로 이제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로 좀 네. 시작을 하신 건데 어떻습니까? 이게 좀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자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좀 겁이 난다 그럴까요? 그런 생각도 좀 예, 들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은교라는 작품을 하기까지 되게 고민도 많았었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마음가짐은 완전히 영화가 잘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았을 때 막 그렇게 너무 들뜨거나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원래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라서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아 저는 연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랑 한 작품만 더 해보지 않을래? 라고 하셨고 연극을 한 편 하면서 제가 막 무대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.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딱 2막 전에 암전이 딱 됐을 때 아 무대에서 진짜 내려가기 싫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었고 아 이렇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그 감정보다 셌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없었으면 은교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첫 작품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? 아 어쨌든 작품을 할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또 혼자서 막 자문자답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? 아, 그러면 이럴 때마다 작품 쉴 거야? 막 이렇게 하면서 아, 하다가 뭐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작품 하면서 이겨내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작품이 변산이라는 작품인데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었던 게 정말 컸고 또 제가 맡은 롤이 정민 오빠를 받쳐주는 롤이기 때문에 내 부담감도 그만큼 적었고 거기서 다 극복하고 그렇게 그 작품을 끝냈던 것 같아요. 아, 뭐 이게 사실 뭐 고은 씨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뭐 마냥 늘 즐겁고 예, 행복하고 이럴 것 같지만 뭐 고은 씨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아, 때문에 예,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얼마나 그런 또 우여곡절과 본인만의 그런 또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? 또 왜냐면 김고은 씨가 또 패셔니스타시고 맞아요. 아, 또 그 엠버서더시잖아요. 엠버서더. 아, 네, 네, 네. 예. 아, 뭐저 일단 그거 한번 여쭤봐야죠. 그것도 엠버서도 또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일단 그 저희들은 이거 한번 여쭤봐요. 베네핏 네. 있습니까? 할인돼요, 거기? 할인은 안 되고요. 안 되는구나. 네. 그 브랜드는 할인이... 네. 근데 엠버서도인데 그래도 한뭐 조금 안 되나? 그 페이에서 일정 부분을 상품권처럼 교환을 해주는... 아, 이제... 뭐 생일 때좀 선물 보내주시는... 뭘 보내줘요? 귀걸이. 최근에 뭐, 반지 주시고. 반지도 줬어요? 네. 아, 윤여 선생님께서 그 고은 씨가 싹싹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. 천천히 다가와서 좋다.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? 예. 다가? 그 고은 씨가 좀 그 느끼시기에는. 일단 선배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막 너무 제가 막 저 김고은이고요. 선배님 너무 팬이었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게 당연히 진심이지만 좀 그러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
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.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를 물어보실 때까지 좀 가만히 듣기만 했던 것 같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그때는 뭐 그때는 뭐 이제 네.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. 네, 그때는 네.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속도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. 다가가는 게 그 참 네.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 거 있어서는 이제 고은 씨는 좀 천천히 선배님들한테는 좀 되게 그러는 것 같고 후배님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배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죠. 아 그래요? 어. 한마디로 나는 깨길 빠빠가 된다는 얘기시군요. 네. 아, 아, 예. 깨길 빠빠가 된다. 나는 깨길 빠빠가 된다. 참 중요한 거거든요. 사실은. 네, 그러니까 중요하죠, 중요하죠. 네. 배우라는 직업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상영관에서 이제 막 로고 뜨면서 영화사 막 자 이렇게 하고 인트로 딱 들어가고 이때 그 희열이 막 내가 내 직업이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막 이런 그때 되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래요. 참 감사한 직업. 저한테는 감사한 직업인 것 같고 또 연차가 쌓이는 만큼 그만큼의 또 몫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맞아요. 있는 것 같고 그게 커요. 아 이게 사실은 출연료도 그렇고 뭐 많이 이렇게 오르잖아요. 근데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. 그렇죠. 또 그만큼을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럼요.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나이상 난 이렇게 더 이상 이거 이상으로 잘 되고 싶지 않을 네. 때가 있어요. 내가 꼭 예, 뭐 어떤 정상을 향해서 아니면 더 이렇게 뭐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해서 왔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떤 분야든 여기까지 가고 싶다고 내 뜻대로 그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가야겠다 해서 요만큼만 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예. 참 이게 너무 그래서 어렵고 네. 힘들고 네, 저도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저에 대한 의심을 멈추고 싶지 않은 거? 그러니까 나라는 배우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내가 진짜 좋은 배우인가? 이 방식이 맞는가?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? 그래서 나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. 의심을 더하지 않는 거 그래서 멈출 것 같아요.